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자기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동산이 있는데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9명의 제자를 그 밑에 이제 놔두고 그 가운데서 12명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셔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또 이제 더 깊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하셨어요. 얼굴을 땅에다 대시고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한번 와봤어요. 그랬더니 깨어서 있으면서 기도하라고 있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깨워가지고 이 예수님이 말씀을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아마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던 제자들도 지금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이제 또 나가셔서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심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이 눈이 피곤함이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피곤해가 눈 제대로 못 뜨고 또 이제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세 번째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때까지도 이제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신 여기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뭐를 했습니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닥치거나 어려움 닥치면 그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미리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사명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 죄짐이 무거운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은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 지상사명이라고 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그 외에도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미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주의 종으로 또 부름받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기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아니면 전도사가 되기 전에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자들은 더더욱 많을 것도 없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얼마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진액을 짜내는 간절한 기도를 한 것처럼 사명 감당하려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되냐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고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 십자가가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을 올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그 십자가의 양손과 발에 막 못 박혀가지고 매어 달리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로마 군병이 때리는 채찍에 맞아야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는 이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인지라 그분에게도 이런 십자가 고난, 가시면류관을 쓴 걸,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는 거 다 빨가벗겨서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이 아버지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가 마시고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기치 못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런데 미리 기도한 사람은 있죠.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예수님처럼 기도한 사람은 다 그 기도하면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편안하고 아무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고 미리 기도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럼 절대 고난을 못 이겨.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 것처럼 미리 우리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첫째는 사명을 기도하지 않고는, 미리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라. 우리가 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으니까 미리 기도하라. 아멘.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떠대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 육신의 고통이 따르고 또 내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빚고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 따르고 당장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기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되면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특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크나큰 희생, 크나큰 고통, 크나큰 대가 지불, 크나큰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일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여기 뭐 청년들이 지선이가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어떤 형제님을 딱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어떻게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무 좋아한데 그 청년이 형제가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막 지선이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직장도 좋고 모든 게 막 너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지선이가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뭐 믿지 않는 자 먹이를 매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집에 선교사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딱 가져. 선교사로 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선교사로 가봐봐 얼마나 그게 좋은가. 그게 아니거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못 포기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 게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란 걸 하나님 뜻이란 걸 알면서도 예수님 말하게요. 너무나 이게 힘든 길이니까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댈 수 있으면 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미리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준 첫째 뭐 미리 기도하라는 건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래. 미리 기도해야 돼 먼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왜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드는 그런 일,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고 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가 올 걸 아셨어요? 시험이 올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미리 뭐하라고 한가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리 시험이 올 걸 알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니까 결국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못 이기고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미리 기도로 준비했으면 시험을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은 보면 자기에게 오는 그런 시험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어요. 왜? 계속 어려운 일이 없어도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한번 따라서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미리 기도하라.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했습니다. 그 십자가 지시는 고통, 그리고 가시면 유관 쓰시고 로마 군병에 채찍 맞으고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빨가벗겨서 그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매달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시는 이런 고난이 올 때 이거를 다 이겨내기 위해서 미리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명 기도하지 않고는, 미리 기도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명자인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지 모르는데 이 고난에서 승리하려면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뭐라고 했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도해.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뭐 하자고요? 미리?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쓰시려고 해. 그런데 미리 기도로 준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쓰시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로 준비가 안 돼 있어. 능력도 없고 축복을 주려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때 벌써 늦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은 우리에게 뭐냐? 미리 먼저 기도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려고 하면 늦은 경우가 많아. 그렇잖아요. 아, 고난이 닥치고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 못 이겨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미리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지.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지. 시험이 와가지고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베드로처럼 내가 어떤 시험 와봐라 다 이긴다고 큰 소리 쳐도 못 이기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간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런 걸
저는 목회하면서 보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대로 나 세상 거 다 버리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변질돼, 타락해.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은요 주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못 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지키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건 모르는데 주님이 뭐 하지 말라고,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 기도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생명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낙하산이 공수부대들이 점프할 때 수송기 타고 가다가 거기서 막 점프할 때 어떻게 돼요? 이 그 줄이 이렇게 잡아당겨 펴져야 되는데 거기서 안 펴지면 땅에 떨어져 죽죠.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미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 내 영혼의 호흡인데 영혼의 호흡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숨을 안 쉬는 건데 우리 육신도 숨을 안 쉬면 그 사람 죽었다 가잖아요. 그런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쉬지 말고 미리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두 번째. 첫 번째는 미리 기도하라는 거죠. 왜 미리 기도해야 되는지 쭉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지? 이제 이렇게 고민을 계속. 수요일날은 이제 본문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요. 주님 수요일날 다음 수요일날 본문 가지고 무슨 설교, 항상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첫째는 왜 미리 기도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설교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죠. 또 40절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랬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 보면 깨어있으란 말을 지금 그 짧은 그 말씀 속에 세 번이나 나오죠.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랬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육신이 피곤한 걸 알았잖아요. 마음은 원의로 된 뭐라고요? 육신이 피곤하다. 그거 다 주님이 아셨어요. 마음으로는 제자들이 뭐 하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싶었어. 근데 육신이 피곤하다고 기도를 안 하고 깨어있지 않고 그냥 자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피곤한 거 주님 다 아십니다. 제자들이 다른 말씀을 보면 눈이 피곤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 막 우리가 피곤하면 어때? 눈이 막 이게 저절로 내려오죠. 예. 네. 그게 이제 9시 기도에 우리가 매일 이게 이제 앱에 없는 날 기도하잖아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졸아. 그 뭐냐면 제가 인도할 때는 절대 안 졸죠. 앞에서 인도할 때는. 근데 너무 그날 하루 종일 뭘 하고 나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안 졸고 기도하려고 어떨 때 처음에, 나중에는 안 졸는데 어디 막 피곤이 몰려와서 비몽사몽간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인도하면서 봐보면 돼. 처음부터 끝까지 잠을 자고요. 기도 끝날 때쯤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그때서 깨어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 근데 주님은 여기 우리한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깨어서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지금 기도할 때 깨어서 첫째 기도. 그러니까 네가 육신이 피곤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고 바빠도 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네. 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몬 베드로가 피곤한 거 다 주님 아시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하라. 세 번이나 깨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피곤해도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피곤하다고 안 깨고 그냥 잠자고 기도 안 했어요. 그랬다가 뭐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깨어서 하는 것.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겠어요. 똑같은 내용이 공관복음인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겠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냥 가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었다?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냥 기도한 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막 하면서 절규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니 말이야. 근데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기도했던지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천사가 나와서 그 와서 도와. 그런데도 막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흐르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해. 그 너무 긴장해가지고 애쓰고 힘써서 하니까 사람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땀과 함께 피가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우리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라. 첫째, 흐리멍텅 해가지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무슨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나연이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 우리 나연이가 여기 4층에 와가지고 숙소에 사는데 난 너무 좋아. 이쁜 나연이 날마다 본 것도 좋지만은 새벽마다 우리 나연이가 진짜 기도하라. 근데 전에 우리 나연이가 오기 전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 안 왔는데 우리 나연이가 온 다음에 내가 볼 때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작은 고추가 맵다고 우리 나연이가 금식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진짜. 막 3일씩 막 이런 금식 기도도 정말 잘합니다. 굉장히. 근데, 정말 이쁜 것은 이쁘게 생긴 것도 이쁘지만은 기도를 하니까 이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쁘게 생겼어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쁘지게 보이질 않아.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섬긴 사람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이쁘게 보여. 여러분은 나하고 기준이 틀린가 봐요.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가 봐. 이거 아멘을 안 해요.
제가 가끔 이런 경우를 보거든요. 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막 귀하고 이쁘게 보였던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한다가 교회도 안 나오다가 어디 길에서 만났어요. 딱 보면요, 빛이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뭔가 이게 그냥 사람이 딱 죽어 있고, 아, 이쁘게 느껴지진 않아, 전혀. 그런데 여러분 봐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딱 보면 어때? 다 귀하게 보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들이 표정이 다 달라요. 그래, 제가 그걸,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더라고, 거의. 왜? 삶이 고난과 찌드림과 막 고통과 이런 속에서 산 사람은요,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젊었을 때, 그랬을 때 너무 그 사람이 얼굴 잘생기고 이쁘고 막 다 이렇게 좋았는데, 나이 먹어서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좀, 그게 삶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산 사람은 그게 굉장히 얼굴이 안 좋게 나타나. 근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 있고 신앙 잘하고 이런 사람은 딱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얼마나 얼굴이 쨍하고 해뜰라는지. 우리 저 3층에 이정희 사모님 있나요? 아, 있네. 내가 얘기해도 돼. 저 집에서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제일 못생겼었어. 아, 진짜 솔직히 우리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어떻게 형제들 가운데 쩌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을까?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얼마나 미세스 코리아야. 아, 그런데 그때는요, 퉁퉁하고 다리도 퉁퉁, 어깨도 퉁퉁, 온몸이 다 퉁퉁한데다가, 아니, 이상해. 형제들 보면요, 형제들이 정말 잘생겼어. 근데 어떻게 저 집에서 저런 도련변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왔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의아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많이 놀려먹었어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딱 형제들 모아놓고 보면 우리 이정희 사모님이 탑이에요. 아, 여러분 아멘 좀 한번 해줘요. 그게 아멘. 오늘 그런다고 가서 잠 안 자고 거울만 보지 말아요. 사람이, 아니 목사 사모 돼가지고 그때 처음에는 힘들었죠. 얼마나 제가 훈련을 강하게 시키고 또 그 적응교회 부교육자라는 게 힘들잖아요. 막 힘들어. 그래도 정말 막 애 없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열심히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 우리 뭡니까? 여기 서성필 목사님이나 저기 우리 저 지금 이번에 뭐 전도사 작년에 됐던 고기훈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게 사모님 될 사람들은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 하는 것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다. 왜? 선교사로 갈지 아니면 개척교회 내보내면은 사모님들이 다 밥 해줘야 돼, 처음에. 성도들. 그럼 이게 반찬도 할 줄 모르고 뭐 하면요, 그런 것부터 다 성도들 입에 올리고 선교지에 가서 하면 어떻게 해? 먼저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훈련을 강하게 시켰어요. 막 눈물 많이 흘렸죠. 근데 이제 그만큼 어때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이렇게 이제 돼. 근데 지금 어디로 갔는가? 예쁜 사람 얘기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얼굴이 빛나고 이뻐져요.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막 광채가 났잖아요, 빛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주목하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들어갈 때면 수건을 벗고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얼마나 광채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봐요. 그럼 얼굴에서 빛이 나.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너무 얼굴 보니까 얼굴이 좋아졌어요. 아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꿈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서 나 행복해서 이런다고. 아멘. 저는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거의 하는 소리가 90%가 그래요. 목사님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젊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네. 다 저한테 거의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안 늙으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아니 목회하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 근데 그걸 내가 붙들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요.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니? 깨어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새벽에 기도하라는 거. 간절한 기도는 철학 기도가 또 간절한 기도라 했죠. 야곱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그랬죠. 힘쓰고 애써서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사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오래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뭘 가는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 깨어서 기도하라.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세 번째, 솔직하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이 고난을 겪은 걸 그 얼마인데 뭐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걸 아셨잖아요. 근데 안 그런 척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예수님도 솔직하게 기도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솔직하게 기도했어. 너무 이거 감당이 힘들다고.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 막 그 기도를 우리가 막 어떤 아름다운 말로 있잖아요. 막 꾸며가지고 미사옥을 써서 막 이렇게 너무 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진실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대표 기도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있잖아요. 대표 기도는 우리 모든 회중을 위해서 대표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님께 오늘 내가 대표 기도면, 우리 최명 권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회중을 위해서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 제목이 와야 돼요. 먼저. 그리고 이제 기도 순서가 있죠. 첫째, 주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기도. 그리고 간구하고 이제 쭉 하다, 그리고 나중에 또 감사와 송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그때그때만 똑같이,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또 똑같고 기도는 똑같고 이러면은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야. 예. 제가 이거 제 자랑 같은 얘기인데, 한번 제가 극동방송에서 1분 기도인가? 무슨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경제를 위해서, 뭘 위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몇 번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걸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그 시간이 딱 되기 전에 그걸 틀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저한테 그 PD도 그렇고 다른 데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감동적으로 하냐고. 이제 제가 그 기도문을 썼죠. 써가지고 성령 감동대로 기도를 먼저 해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했어. 이제 해봐야지. 거기서 스튜디오에 가서 바로 하려면 이렇게 저기 하니까 감정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듣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 대표기도 할 때도 어때, 될 수 있으면 나와가지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더 이게 더 움직여 올 거예요. 근데 우리 오병규 장로님이랑 너무 감정이 이렇게 뭐 하시니까 내용은 좋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그래서 여성분들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우리가 더 이렇게 뭐 이렇게 감동을 받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이게 너무 수식어가 길고 길고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이러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면, 야, 이거 기도가 그거 하다가 한 30초에서 1분 가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그냥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 뭐 이런 어떤 그냥 진실함을 담아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도 그렇죠. 솔직하게 했잖아요. 너무 이거 감당 힘들다 이거요. 그 지나가게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솔직히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외식하는 위선적인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한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로 있잖아요. 제가 보면 기도를 대표기도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설립예배에 가서 봤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더라고요. 얼마나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 잘하는 분 처음 봤어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여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얼마나 그런 문장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한 10분이나 한가? 이야, 진짜 나중에 너무 힘들대. 너무 힘들어. 그 기도가 너무 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고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다 하잖아요. 예. 근데 개인 기도는 오래 안 하는 분들이 또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 엄청 또 오래 하더라고. 그런 게 안 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 막 그 어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걸 제안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서울에 전에 온누리교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초단위로 끊어. 초단위로. 딱딱딱. 정확히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그때 하는데 막 초단위로 끊어서 예를 들어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1분 하면 1분에서 1초 넘어가면 안 돼. 딱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근데 저희 처제도 어디 큰 교회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대표 기도를 할 때 딱 1분으로 정해져 있다는구만. 그럼 내용도 뭐 아예 거기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령이 감동을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는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위선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회중들이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가 이제 좋은 게 그거예요. 우리말로 막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기도가 내 귀에 다 들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기도가 잘 안 돼 헷갈려 막 이렇게 내가 기도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깨어서 간절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여러분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의 기대 나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가 비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안 돼. 제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가 믿음으로, 세 번째가 간절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간절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이 되는 거 아니라 제일 우리가 응답받는 개인적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끈질기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 깨어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끈질기게. 여기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한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깨워놓고 또 가서 어떻게 돼요? 간절히 기도. 또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냥 한 번만 하고 돌아온 게 적어도 한 시간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제자를 깨우면서 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건 한 시간 벌써 이제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시간 동안 그렇게 간절히 막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그런 똑같은 우리가 여러분 중언부언이란 말이 있어요.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반복해서 하는 기도하는 거하고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진실함과 간절함과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되풀이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하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똑같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하는 분이 있어. 자, 예수님은 그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해서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면 중언부언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마음과 간절함과 이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는 가운데서 의미 없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해서 하는 게 중언부언이요. 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제거한 다음에 이제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몇 번까지 기도했어요? 일곱 번까지 했잖아요. 일곱 번까지. 한번 기도해놓고 사원에 가서 저쪽에 저기 비가 올라오면 구름이 생기는데 구름이 생기는 거 한번 보라 했죠. 안, 없다고 해요. 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또 가라. 일곱 번까지.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 바울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기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세 번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랬죠? 근데 응답을 했는데 가시를 제거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은 세 가지로 온다 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스라고, 그 다음에 노라고 응답이 오고,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이 세 가지로 온다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시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뽑아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우리는 내가 해주라는 대로, 내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진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 때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니까. 바울도 가시가 고통스럽지만 이거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제거하지 않는 것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영혼과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아니오라고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세 번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도 어떻게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고 주야로 쫓아다니면서 재판관에게 그렇지 않아요. 끈질기게.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고 너희도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왜 미리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사명 기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시험이 오면 이길 수, 미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임하고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깨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솔직하게 그때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항상 오늘 이 말씀에 보는 게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 에? 여기 그랬잖아요. 적어도 한 시간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이요, 최소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어떤 미국에 있는 레리딘가 뭐 그 좀 오래돼가지고 그 목사님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 뭐 이런 책을 썼어요. 한 시간도. 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얼마를 드려야 돼요? 예. 하루 24시간이니까 얼마? 2시간 40분 드려야 되겠죠? 예. 근데 2시간 40분 기도만 할 수는 없고 성경도 봐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 여기 볼 때는 최소한 하루에 얼마는 기도하라? 한 시간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루 한 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기도 운동을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냐? 최소한 한 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올 때 이런 고난이 올 때 이런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면 야, 한 시간도 기도 못해? 한 시간은 해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기도 시간 얼마나 하십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오면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한 시간은 하죠. 그러잖아요. 네, 저녁에 9시 오면 또 한 20분 자냐고 한 시간 기도한.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잖아요. 또 새벽에 못 오고 저녁에 못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잠 좀 적게 자고 철야 기도 오면 되잖아요. 또 철야 오면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래도 이웃의 목사도 있고 다른 사람도 기도한 사람 있잖아요. 예. 네. 여러분, 교회 와서 잠을 자도 좋아요. 기도하다 잠을 자도 신령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아. 하루에 네 번씩 기도회가 있고, 아마 세계에서 이런 교회가 몇 개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네 차례 기도회 있다 하면은 다 놀래. 그리고 거의 개방이 돼 있잖아요. 계속 언제든지 와서 음악이 틀어져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돼도 딱 1층에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잘 돼요? 기도가 잘 돼. 왜? 계속 우리가 기도하니까 거기에 기도의 영이 충만합니다.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더 깨어서 더 애쓰고 힘써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